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상식 세계백과 시간입니다. 그리스는 남유럽 발칸반도를 바탕으로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한 국가로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와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고 동쪽으로는 터키와 접합니다. 그리스 본토의 동쪽과 남쪽으로는 지중해 일부인 에게해, 서쪽에는 이오니아 해가 위치하며 1400여 개의 섬과 바위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영토의 80%는 산지나 구릉으로 되어 있어 유럽에서 가장 산지가 많은 국가입니다. 평야는 산간분지와 주요 하천의 하류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반도와 남부 도서부는 여름에 아주 건조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지만 북부 지역은 여름에도 비교적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 추위가 심한 대륙성 기후가 특징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는 지중해성 기후와 온대성 기후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낮에는 찌는 듯이 더운 반면 저녁은 시원해서 예로부터 야외 생활과 야간 생활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서양 문명의 발상지라 불리는 만큼 기원전 6세기경부터 최초의 학문적, 철학적 사색이 발달했습니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레이토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계의 물질적 구성의 원리에 대해 깊은 사고를 전개하며 자연 철학을 탄생시켰는데요. 특히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그리스인은 신화나 자연에서 벗어나 인간 자체에 집중한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특유의 토론 문화와 함께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 싹튼 민주정치는 근본적으로 변론 능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활발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소크라테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설파하며 그 당시 그리스에 판치던 궤변론자들을 호되게 꾸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스승의 유훈을 모아 저술한 이데아론은 그리스 철학 최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 3대장 중 마지막 주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학문으로 분류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문학과 연극에서도 예술적 성취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그리스 연극은 기원전 5세기를 시작으로 기원전 3세기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이 전통이 로마를 거쳐 유럽 전체에 퍼지면서 현재 유럽 연극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매년 3월에 열리는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다양한 비극 연극을 공연했는데요. 디오니소스 극장은 현재에도 아테네에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비극 작가로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황금 비율을 기본으로 발달된 고대 미술과 건축술로도 유명합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고대 그리스 미술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약 기원전 100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 미술의 정점은 웅장한 신전 건축과 아름다운 인체 조각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무렵을 그리스 건축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일찍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공 건축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각 도시의 중앙광장에는 의사당, 재판소 외에 시장과 신전 등이 즐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그리스 건축의 중심은 신전이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 건축물로는 아테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천재 건축가 피디아스가 축조한 파르테논 신전을 들 수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으로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기원전 448년부터 432년까지 당대 최고의 조각가와 건축가의 설계로 16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으로 이후 2500년 동안 서구 건축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풍파를 겪은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가 첫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보호했고 그 후로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마크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스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흔히들 그리스 로마 신화로 알고 있는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해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신화로 로마로 건너와 그리스 신들 이름이 로마식으로 바뀌고 내용도 발전되기도 했지만 그리스 신화가 중심이고 주된 바탕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민족 고유의 신화를 중심으로 여러 이웃 민족의 신화를 모두 종합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나 영웅 전설뿐 아니라 평범한 인간사, 자연이나 문화 일반에 거친 이야기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발상지인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 머물며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열두 신들의 이름은 현대인들에게도 친숙한데요. 올림포스 최고의 신으로 하늘과 기후, 법과 질서를 다스리는 제우스, 제우스의 누이자 아내로 신들의 여왕이며 결혼을 주관하는 헤라, 바다와 강의 신인 포세이돈,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술과 연애를 주관하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처음부터 완전한 스토리를 갖춘 완성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지역과 종족 간 교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다듬어지고 보완되어 왔는데요. 그리스 신화의 형성과 변화 과정은 적어도 1500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잠시 합리주의 철학이 중시되던 시기, 그리스 신화가 찬밥 신세로 전락한 적도 있었으나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서부터는 다시 주요한 문화로 계승 발전되면서 오늘날에는 미술과 문학의 중요한 주제로부터 과학기술 용어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화 전반에 걸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문학이나 문화예술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이유뿐 아니라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인간 심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하면 깨끗한 바다로 둘러싸인 하얀 골목, 파란 돔 지붕의 교회, 담장을 치장한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는 산토리니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손예진의 포카리스웨트 광고를 촬영했던 곳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400여 개가 넘는 에게의 섬들 중 단연 매력적인 곳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산토리니인데요. 빛에 씻긴 섬이라는 의미인 산토리니는 그리스에서 약 200km 남쪽에 위치하며 키클라데스 제도 남단에 있는 큰 섬입니다. 산토리니 섬은 휴가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한 휴양지로 다닥다닥 붙은 하얀 집과 푸른색 돔 지붕이 인상적인 교회가 있는 풍경이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항구에서 해안 절벽을 따라 지그재그로 나 있는 580계단은 보통 아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나치는 집들은 모두 그리스 국기의 색깔이기도 한 흰색의 벽과 푸른 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을 기리는 종교적 행사였습니다. 기원전 776년부터 도시국가인 엘리스의 올림피아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지금처럼 4년에 한 번씩 8월부터 9월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모든 도시국가 간에 올림픽 휴전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393년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테오도시우스 1세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폐지되기 전까지 올림픽은 약 10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국제대회의 대명사로 불리는 현재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주관하에 고대 올림픽의 부활이라는 목표를 걸고 1896년부터 동학에 각각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 지구촌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지구촌 최대 이벤트입니다. 그리스는 올림픽의 발상지라는 영예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현대 올림픽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는 올림픽 개막식 행사 직후 선수단 입장 시에 가장 먼저 입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 올림픽이 시작되기 몇 개월 전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제사를 지냈던 올림피아에서 올림픽 성화가 채화됩니다. 이렇게 채화된 성화는 개최국에 도착한 후 릴레이 봉송을 통해 올림픽이 열리는 주 경기장에 봉송되어 축제가 끝날 때까지 경기장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그리스를 대표하는 많은 인물 중 한 명으로 멜리나 메르쿠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이며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 아테네에서 태어나 다양한 활동을 해오다 1994년 뉴욕에서 사망했습니다. 멜리나 메르쿠리는 그리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톱스타였지만 군사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모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테네에서 거물급 정치가 가문인 메르쿠리가의 딸로 태어난 멜리나 메르쿠리는 20대 중반 그리스 국립극단에 입단하며 유진 오닐의 희곡 엘렉트라의 비탄에서
정식 연극 배우로 데뷔합니다. 1955년 영화배우로 전향한 후 그리스인 조르바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후 1960년에 출연한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영화배우 활동을 해나가던 시기 1967년 그리스에는 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했다가 그리스의 시민권이 박탈됩니다. 그리스에서 추방당한 메르쿠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1973년 파파도풀로스가 몰락하며 민주화가 될 때까지 미국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멜리나 메르쿠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배우와 가수 활동을 병행하며 24곡에 달하는 샹송을 발표하고 파파도풀로스의 독재 정권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군사 정권이 무너지자 당시 그리스 총리의 제안으로 1981년부터 그리스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장관 시절 동안 국내외적으로 그리스의 예술과 스포츠의 진흥에 힘을 쓰며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